선생님은 점사 보시면은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먼저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치료도 해줘요. 아, 치료도요? 예. 어떻게? 할아버지만의 비법? 아, 비법. 비밀이네요. 네. 이번 질문은 선생님의 점사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네. 선생님이 저한테 미리 일러주신 게 조금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점사 보시면은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먼저 보인다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 딱 오셔서 앉아서 점사를 보다 보면 할아버지가 알려줘요. 목이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 하물며 남자분이 네. 어디 가셔서 잠자리를 잘못하셨는데 네. 거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것까지 본인도 모르는데 제가 알려줬어요. 본인이 거기가 고장 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 날 가서 병원 가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한번 검사 좀 받아볼게요. 가셨는데 진짜 염증이 방광까지 다 퍼진 경우가 있었어요. 아픈 부위 찝어내는 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귀에 들려져요. 얘 어디 고장났어. 어디 뭐가 탈났다. 어디 알려줘요. 그러면은 지금 없는 지병이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길 지병도 알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뭐 어디 쪽에 고장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까지는 해요. 관리 좀 하시고 병원에 이렇게 건강검진 등 자주 받으러 다녀라. 아픈 부위는 거의 다 찝어내요. 그럼 선생님이 이런 좀 아픈 부위를 잘 찝어내는 거에 관련한 또 다른 일 하나 혹시 있을까요? 암 걸려서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갑상선 허리, 디스크,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허리가 안 좋은 분이 오셨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선생님 직접 아프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치료도 해줘요. 아, 치료도요? 네. 어떤지? 할아버지만의 비법. 아, 비법. 비밀이네요. 네. 선생님이 점사 보시면 주로 점사 보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일찍 가시는 분은 1시간. 늦게 가시는 분은 6시간. 6시간 정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저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어차피 혼자 법당에 앉아있으면 외롭잖아요. 네. 같이 노닥거리면서 시간 보낸다 생각하고 꼭 이거를 뭐 점사를 본다 뭐 6시간 보고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속 터지고 이렇게 속상하신 분이 나한테 그냥 얘기한다. 그렇게 들어주는 걸로. 저도 심심하고요, 어차피. 진짜 너무 인간적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선생님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왜냐면 아픈 곳이 딱 보이고 치부내는다는 부분, 이런 분들이 되게 크게 적용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손님으로 오신다면 선생님 점사 잘 하시면 아유, 당연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